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봉이라는 곳에 왔거든요. 말미오름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말미오름 두산봉 똑같은 이름인데 한번 여기 오름 가서 한번 정상 가서 한번 둘러봅시다. 이렇게 아침 일찍 좋네요. 산에 올라가는 게.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면 뭐가 좋다? 그냥 산새 소리도 들리고 참 좋다. 정상 도착. 오늘 구름이 좀 흐린 날이야. 내가 끌어 왔어. 예. 정상에서. 멋지네. 멋질 짝 있네. 상대 일출 못 보이고 짝 보이네. 맛있다. 맛있네. 이게 뭐 들어갔을까요? 닭 아니? 그리고 뭐 두 개 들어갔잖아요. 와, 오늘 11시에 갑자기 막 어두워지면 오늘 비도 와라. 비가 계속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게만 비가 싹 온 게만 또 2시 몇 분 되나면 다시 또 비가 안 와서 햇빛 또 뜨다. 세상이 참 신기해. 천천히 있어요, 천천히. 꼭꼭 씻고 꼭꼭꼭꼭꼭꼭 꼭쓸바한다는 사 꼭꼭 천천히 드셔. 천천히 내가 말 안 해도 천천히 꼭꼭 씹어오네. 그냥 먹으면 더 오늘 비 와서 어디 안 나갔죠? 응, 어디 안 나갔죠? 체육관도 안 가? 체육관도 안 가네.
이치로 햇빛 나나네, 비 개나네. 패선 바당 그 옆이가 사디나 쩡 왔죠? 아, 어디 안 가왔죠? 패선 바다? 응. 다섯 살은 사진 찍으러 간대. 바당에 사람 좀 있었어요? 어선데? 그 못 살 팔래매. 무슨 당가지란 어떤데 많이. 어제는 차가 거기 표선 백스장 그쪽에 주차장 꽉 찼더라 차가. 오늘 아까웠고. 요즘 사람 많더라. 어제 날씨가 더우니까 막 물놀이도 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어제 일요일이냐? 응, 어제 일요일이야. 어제 햇빛 쨍쨍 햇빛 쬐었게 쨍쨍. 어제 애기들도 막 바다에 물놀이하고